지난주 제가 목소리가 너무 낭낭한 것 같아서 얌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였는데 우리 1, 2부까지, 1, 2, 3부까지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와 똑같은 패널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목이 가격 상승, 2017년 가격 상승 주도한 재건축 아파트, 2018년에도 돈 벌 수 있을까, 과연 돈이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막걸리로 한 잔 거하게 화이팅 해봅시다. 네. 부동산 한금 알까기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부동산 한금 알까기 화이팅! 알깝시다. 자, 지난주에 보면은 결론은 똘똘한 부동산으로 갈아타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어필이 되었습니다.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탈 때 그 갈아타는 그 품목이 과연 뭐가 될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시면 우리 고승철 교수님께서 갈아타대 똘똘한 놈, 또 갈아타대 에이스로 갈아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러기 전에 2017년도에 정책들이 강화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하락하지 않은 어느 일정 부분을 또 상승을 주도했는데 그 상승 주도한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에 영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청자분들도 재건축 아파트에 영향해서 재건축 아파트 내년 시장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오늘 재건축 아파트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라 그랬는데 그럼 재건축 아파트가 과연 똘똘한 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똘똘한 놈은 뭐다? 라고 정해주실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굳이 뭐 부동산에서 어차피 100%가 없다 보니까 뭐 똘똘한 놈은 100% 뭐 재건축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본다면 그 상승기를 이끌어가는 테마주가 뭐냐라고 볼 때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고 특히나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또는 뭐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보다도 가격 상승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낸다라는 게 통계청 자료에도 있고 각종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도 통계치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아니고 지나간 통계가 얘기해 주다시피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당장 똘똘한 놈은 재건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똘똘한 놈은 재건축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비추일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재건축이다 또 이제 강남 쪽에 위수란 재건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주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강남의 재건축이 쏠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재건축 연한이 30년 지금 현행법상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년 40년 전에 아파트가 과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디가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70년대 이제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넘어가면 강남이라든가 표가 준비가 좀 대형인 것 같은데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도곡지구 개포지구 고덕동 가락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강남 4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서부터 새롭게 지금 강남 재건축이 얘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쭉 있을 거냐 그러면 연도별로 한 3만에서 8만 세대까지 매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라는 게 앞으로도 투자 상품으로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수급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강남을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게 팔학군 공교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데 재개발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재건축만이 유일하게 내가 강남에 그것도 새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또
공교육이 아직까지도 살아남고 있고 최근에 또 자사고 특목고 폐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분위기에는 강남 재건축 꾸준하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수급이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왜 올해 재건축이 그 파리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는지 이런 데 대한 걸 특히 원인 면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원인이 어떤 정책에서 변화가 온다면 꺾일 거지만 그게 지속된다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파리 대책에서 일테면 이제 강남 재건축을 잡는 부분. 아, 잠깐. 근데 네. 파리 대책은 최근에 이제 그때 그 안 좋은 대책으로 나온 다음의 양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저 2000년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번 재건축이 약간 붐을 잃었지만 정확히 2014년 15년도부터 또 올랐잖아요. 네. 그때 올라가게 된 그런 원인 변수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2013년도 말 정도부터 해서 물론 빠른 분들은 뭐 12년 말부터 투자를 하셨겠지만 조금 늦게 대응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2014년도쯤에는 그래도 강남 재건축에 이제 대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강남 재건축이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2000년 초반 때 참여정부 때 그때 어떤 학습 효과가 대단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찍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IMF 극복한 이후에 강남 재건축이야말로 이제 요즘에는 똘똘한 놈 우리 세무사님이 에이스 이런 표현했지만 그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라고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남 땅이 특히나 그린벨트 강남 남쪽에 그린벨트가 묶여있고 거기에 대한 택지 개발을 중단하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던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현황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재건축에는 없었다라는 것들 강남에 없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가볍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쟤도 네. 좀 암만해도 실무자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건축행위 쪽을 하는 쪽이니까 즉 정식 아파트 짓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을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2014년경에 오늘 논의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재건축 부담금 그 개발이 환수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보다도 더 큰 거는 사실은 2015년도에 바뀐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40년으로 축소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가요. 왜냐하면 네. 40년이었다면은 웬만한 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 30년으로 축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폭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대책들이 나오면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 원인시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나올 수급량들이 늘어가는 이 점 하나 그 다음에 뭐 부수적으로는 또 박근혜 정부가 네. 역시 완화시킨 대책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그 지금 그리고 우리 완화시킨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 지나가볼까요? 네, 한번 그래서 얘기를 네네. 해주시고 또 네네. 제가 거기에서 혹시 제가 중시하는 게 있다면 또 위원회에서 한번 근데 정책적인 변화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이노믹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조금 요즘에 이제 또 워낙 유명 인사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었어요.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본다면, 일테면 요즘 들어서 이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에 네. 대한 유예. 네. 2014년도에 발표하면서 3년간 유예를 시켜줬죠. 그래서 네. 올해 말, 2017년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각 구청에다가 지자체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3년간 유예됐다는 부분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폐지가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부분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건축부지를 확보를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또 2014년도에 덩달아 네. 발표가 됐던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정해졌다가 네. 3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재건축 쪽으로 이제 돈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옆집 누구 엄마가 재건축 어디 했는데 돈을 좀 벌었다더라. 네, 솔직히 혹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경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이 갈 데가 없다가 네.
재건축을 풀면서 플러스 그럼 돈을 어디로 갈까? 일반 아파트보단 재건축. 그래 옛날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전 정부에서 많이 풀어준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막 나면서 물론 뭐 좀 명이 있으면 암도 있을 거예요. 뭐 가계부채 대책 뭐 여러 가지 뭐 암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막 나면서 덕분에 좋아진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시공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본다면 해외 시장에 별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해외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국내로 다시 유턴했던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국내 시장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플러스 평창이라든가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러스 나면서 자꾸 이제 국내로 유턴했던 건설회사가 도시정비사업 쪽,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면서 시공사가 가지 않았던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 마산, 창원 이런 쪽에도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도 시공사들이 뛰어드는 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서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재건축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왕 재건축을 찾는다면 그래도 강남으로 또 많이 찾았던 것들이 통계치에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많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강남의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를 갖고 있다 팔았던 사람이고 그 후로도 이제 강남아파트를 몇 번 샀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팔고 또 다른 데 산 이유가 저 중간에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투기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한 채 갖고 잘 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강남의 아파트를 변함없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심리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가격이 한번 떨어지면서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을까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오르고 있으니까 아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학습 효과가 가장 많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차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약간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또 관리 잡은 상태에서 뭐 팔았는데 뭐 또 집을 허물고 팔았는데 이건 집이 아닌데 왜 세금을 이렇게 내야 돼?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무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부동산 투기가 2003년 2년부터 이제 다시 규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003년도 4년도에 규제가 도입되면서까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있었어요. 네. 왜 그런 현상들이 오는가 했더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 떨어지면서 그것이 권리로 변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빠져버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도 관리처분 이후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완공이 돼서 그 집을 팔게 되면 또 그 집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세제 혜택이 최대한 크게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혜는 들어가지만 그걸 양도할 때에 중과세 적용을 또 안 받게 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그때 당시 말씀드린 투기의 원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06년도 1월 1일부터 관리처분 계기가 떨어진 것들. 네네. 예,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예, 그때 당시 이제 입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좀 주의하실 것이, 이 조합원 입주권에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네네.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특례 규정들이 갖고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일시적 1세대주택, 상속주택, 그 다음에 뭐 농어촌주택, 기농주택, 이런 특례주택들이 있더라도, 예,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그 특례주택들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관리처분 나고 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그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리처분 나기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네네. 주택 상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관리처분이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를 못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국세청 유권에서 그걸 안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결론은 이 세무사님은 네. 일시,
시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관리 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네. 세법적으로 세법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그 전이나 그 전후냐 네. 거기에 주목을 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은 이제 지금 다 통일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절차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서 그런데 종전에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했던 거거든요. 도정법으로 오기 전에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변환이 돼서 변경이 돼서 지금 시행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이냐 후냐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보유경 계산할 때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사 마치고 팔 때 종전주택 그 다음에 공사기간 그 다음에 신축한 주택 이걸 전부 통산해서 계산해 주거든요. 종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주택을 산 사람들은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산 사람들은 준공일로부터 계산밖에 안 해줘요. 아마 이게 잠원동 반포 쪽에 어디 뭐 저기 뭐 아이브 뭐 리버인가 그런 반포 아이 리버파크 거기 있죠. 네네. 거기 아마 2005년도 5월 16일날 사업 시행가 떨어졌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또 재건축은 사업 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사업 시행가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권리 취득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게 2016년 9월 달에 아마 입주가 네.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2년밖에 안 돼. 2년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지나서 비과세를 네. 못 받아요. 그런데 2005년도 5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12, 3년 된 거죠. 야. 세금이 매덕이 차이 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주의할 거는 네. 내가 권리 변환일 이전에 샀는지 네. 내가 이후에 샀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꼭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얘네가 나와버리면 비과세도 안 돼버리고 예.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같은 80%까지 돼야 되는데 네네. 80%가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나니까 본인들이 속한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는 권리 변환일 이전에 샀는지 권리 변환일 이후에 샀는지를 확실히 판단하신 다음에 예, 세액 계산해 보시고 네, 세금이 얼마나 온지를 알고 파셔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6억 정도? 예, 되시고 파신 분이 세금이 5억이 넘게 나와버려요. 네,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걸린 사람은 한 5, 6천 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큰일 난 일이 벌어지니까 꼭 좀 본인들 개별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는 진짜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법도 자주 바뀌고, 왜 이렇게 법이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막 지나가지 말고 워낙 네. 지금 이게 어려운 테마일 수도 있으니까 네. 아까 그 화면 네. 아크로빌 사례 있잖아요. 네. 그 사례 한번 더 보여주시면서 네. 강조 한번 하고 그 파트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 아까 그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그렇죠. 2005년도에 시행 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착각하면 나 산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세무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면 네. 아마 지금 유튜브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은 네. 제가 약간 삐딱이니까 삐딱하게 네. 보면 야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2005년도에 났는데 네. 11년 만에 입주하는 빈 사업이야? 이것만 또 체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세금 부분, 양도세 네. 문제 부분은. 우선 이제 지금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모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네. 재건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일, 지금 잠실 1단지, 2단지 아마 4단지 같은 경우는 다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주택법으로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사업계획 승인일 말씀, 관리처분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30일까지는 재건축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일이었어요. 네. 이게 법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법이 잘못 개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가지고 2005년 5월 3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권리 변환일로 봤는데 이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이 아파트 경우는 예, 2005년 5월 16일인가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죠. 예, 조금만 늦게 났어도 관리처분 계획인가로 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5월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면서 2005년도 5월 6월 달에 사신 분들 네. 6월 달에 사신 분들은 권리가 취득된 거거든요. 네. 그때는 준공일자가 취득일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파트가 네.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어쨌든 늦어졌는지 작년 9월 달에 네. 입주가 됐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지금 보유기한 2년도 충족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도 못 받는 거고 네.
2005년 3월 달에 취득하신 분들은 종전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1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공지도 80% 받고 비과세도 되고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단지 요것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다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항상 내가 권리 변환일 이전에 샀냐 이후에 샀냐 연액에 따라서 세액 계산이 전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리 변환일 이루 지금 권리 변환이 됐다 관리 처분이 됐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주택을 팔아도 그는 조합은 입주권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상속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비과세를 못 받아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오셨는데 지금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세청 콜센터에다 물어봤더니 어느 분은 비과세라고 그러고 또 다른 분 전화를 하니까 어느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국세청에 또 가서 세무관한테 확인했더니 똑같이 또 갈라지고 세무사들마저도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이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택수에 그 상속주택을 주택이 있은 경우는 비과세를 안 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 내 자산이 잠깐의 상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등기 쳐놓고 후회할 일보다는 미리 사전 조심스럽게 묻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방송 시간에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가 또 무료 세미나도 있고 또 개인 상담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담은 조금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몇십만 원이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세미나 하거나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은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한 번 헷갈리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리 변환일이 중요하다 하면 지금은 파리 대책에 의해서 진짜 또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언제 했느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 대책을 우리가 또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파리 대책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약 한 9분가량 남았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아 그래요?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많이 드셨는데 아니, 저희 오늘은 댓글, 네. 저희 댓글에 보니까 막걸리가 언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디스플레이야 오늘따라 막걸리 더 맛있는데요? 네 상담 전화가 많더라고요. 알까기 부분이 유효화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뿌듯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패널분들 사심없이 자기 정말 가진 지식을 많이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막걸리 먹다고 질문을 까먹었네요. 완전히 질문을 먹는 질문이 대체, 뭐였죠? 파리 대책 파리 대책과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과의 연계성 네. 파리 대책하고 재건축 연계성은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이제 큰 흐름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아파트가 사업성도 좋습니까? 어느 아파트 사면 돈 버나요?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현재 내가 뭐를 갖고 있으며 그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뭐가 있으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예전에 비하면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다가서는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매매가 안 되죠. 매매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매매를 뭐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보다는 사는 사람이 조합원이 안 돼버리니까 조합원 된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되니까 네. 새 아파트 짓는 강남에 그것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받으려고 했더니 현금 청산 조금 줄게. 이거 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날벼락이죠. 네. 그런 쪽으로 가면 진짜 욕하면 안 되죠. 네. 이제 방송이니까. 이제 뭐 욕도 나고 그럴 겁니다. 잠도 못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크고 특히나 이제 11.3 대책에 의해서 이제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입주 때까지 팔지를 못하는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파리 대책뿐만이 아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도 말씀드렸는데요. 유예가 이제는 안 되는 걸로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확답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갈릴 거라는 거죠.
가는 데가 있고 못 가는 데가 있고 가는 걸로 했는데 은근히 못 가는 지역들로 이따 시간 되면 또 구체적으로 지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데들이 뜻하지 않게 속출을 되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 조금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해서 무조건 여기다. 옛날엔 거기가 맞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 뭐 추가 부담금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만 원, 6천만 원 내라. 냅니다. 강남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그거 내라 하면 내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고 뭐 3억, 5억 내라 이러면 이제 내기가 그렇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이제 위헌 문제도 지속적으로 좀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어쨌거나 현 정부 내에서 파리 대책과 재건축 초과 이 환수 제도의 어떤 일몰 제도 때문에 재건축 시장은 조금 재건축 시장 내에서도 좀 양극화가 좀 벌어질 그럴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그 이번에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은 옛날에는 재당첨 금지인가요? 거기에 적용 안 받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거기에 재당첨 금지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대책 나온 게 조금 소급 적용 나왔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고 두 번째는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재건축을 잡으면 이 투자자들이 재개발로 가다 보니까 재개발까지도 이제 묶어놨던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정부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순환 세무사님이 얘기한 거가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과거에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재건축으로 돈 번 사람이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바뀐 내용이 5년간 이제 앞으로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즉 수요를 축소시킬 요인입니다. 지금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한 채 받고 또 5년 안에 재건축이 돼버릴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현금청산 대상으로 가버리니까 맞아요. 예, 지금 처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부분이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하나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아까부터 이제 앞에 것도 봐야 된다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1월 27일날 2016년에 바꾼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도 완화에서는 약 그 동의율 즉 주민들이 50%만 이제 동의해도 되게끔 절차를 그냥 완화시켜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많아요. 많은데 그거 1월 27일 말고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사람이 재건축을 했을 때 집의 개수가 세 채가 돼도 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재건축의 메리트였단 말이에요. 특히 용적이라든 차이가 지분율의 차이가 많은 데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템인데 이번에 제도 바뀐 거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하나고 아까 얘기한 5년 내 그 부분은 분명히 강남 시장에 약간은 축소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피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중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나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연한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이제 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뭐 개포동 지구라든가 잠실 쪽이라든가 송파구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는 어려운데 이를테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지역들 중에 가장 큽니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 쪽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물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갖고도 이제 논할 거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위치가 좋고 어쨌거나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죠? 신축으로서의 뭔가 뭐 어떤 법을 갖다 대건 간에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5년이라는 시간만 잘 계산을 하신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처로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연한이다 그렇게 거꾸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교수님 지금 우리 경매로 이제 그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깜빡하죠. 우리가 그 파리 대책으로 투기 과거 화면 좀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아니 근데 우리 저기 경매 담당자는 아니신데 제가 이제 경매는 아닌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뭐 서울시 전역 뭐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조합원의 지휘양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취득이 안 되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3년, 3년, 3년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이혼 뭐 이런 것도 있고, 삼소. 그 중에 경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경매라는 게 뭐, 저 불가피하게 나가는 거니까 받으면 당연히 이제 그 조합원의 지휘가 주어져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네. 반포주공 1단지 그 중에 3주구야 3주구.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관리처분 인가 하지 않고 이제 그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잘 보여줘 보실래요? 이거 직접 받으신 거죠? 아니 지금 아니요? 사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가? 우리가 그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리 인가 후에 이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단 경매인 경우에는 누가 경매나 공매를 신청해야 되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신청한 거에 한해서 낙찰을 받으면은 네.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 이제 빨리 울터드리면 은행, 중소기업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주택금융공사, 채신관서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앞으로 화면을 보는 거세요. 아까 그 사례로. 그러면은 여기는 그때 이 금융기관은 뭐를 말하냐면은 경매 신청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자. 그러니까 이분이 빚은 제1은행에도 빚을 졌고 다산홀딩스 대부에도 빚을 졌고 마포세무서 국가에도 빚을 졌지만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 누구예요? 다산홀딩스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명한 금융기관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이분은 좌분주의를 취득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아. 자, 경매 얘기를 여기까지 좀. 네.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재건축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리 뭐 재건축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도 5년만 버티다 보면 또 다른 아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상승 요인을 이끄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경매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정말 재건축 아파트도 많이 요즘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사항을 많이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그래도 아직은 뭐든지 우리가 보면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 시장에 대해서 또 재건축 시장에서도 세금 주의할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